안녕하십니까. 유유자적 전원생활 TV입니다. 지인이 고양이를 네 마리 키우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폭벽 40에 두께 19mm짜리 원목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x2 한 단을 샀습니다. 설계에 맞춰 원목을 키워줍니다. 헤타워를 일단 탁자부터 만들려고 합니다. 가로 800에 세로 560으로 캣타워를 지지해줄 탁자부터 켤 생각입니다. 높이는 한 1m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 집을 이 위에 얹고 나머지 위에는 타워를 3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의 틀을 짜갖고 이 위에 고양이 집을 올리고 그리고 캣타워를 3층으로 올리겠습니다. 요즘 자재값도 엄청 비싸고 10만원 이하의 원목 캣타워는 몇 번 쓰면 고장나 버리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든 캣타워는 30만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60만원 70만원 하기에 60만원짜리 캣타워를 보고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저 나름의 새로운 발상으로 이렇게 테이블 형식을 취해서 여기다가 캣타워를 올리는 형식을 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테이블이 완성되겠죠. 그런 다음에 캣타워를 만들려면 지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 좌우로 폭벽 40mm의 지지대를 양쪽에 올리고 여기다가 선반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층으로 깔아주면 멋진 캣타워가 될 것입니다. 이 140mm 지지대가 양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기 홈을 파줘야 되겠죠. 이곳은 직속이로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캣타워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고양이 집을 만들어 주는 거죠. 고양이 집을 얹혀 놓고 1단, 2단, 3단 타워를 올리면은 끝나죠. 이런 식으로 탁자 위에 캣타워를 올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죠? 탁자 위에 이렇게 캣타워를 올려 놓습니다. 뭔가 이제 차서가 나오죠. 조금씩 가운데 홈을 파갖고 이렇게 폭 140mm의 기둥으로 양쪽에서 차붙입니다. 안전하죠? 이 정도 무기라면 아무리 고양이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날뛰어도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탁자의 면을 아주 사포질로 아주 깨끗하게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모난 부분은 좀 둥그렇게 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인더로 사포란을 붙여서 밑바닥까지 사포질을 해주니까 아주 깨끗하고 직선이 사라졌죠. 전부 라운딩으로 처리해 줬습니다. 이 다리도 라운딩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라인더에 사포를 붙여서 라운딩 처리해 주니까 아주 깨끗하죠. 아주 깨끗해졌는데 빠르고 좋은데 단점은 수평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워낙 고속 회전하고 그리고 그라인더이기 때문에 샌딩기보다는 장단점이 좀 있죠. 빠르고 라운딩하는데 적합하다는 게 그라인더에 붙인 사포날이고 샌딩기는 좀 느리지만 일정하게 수평이 잡히죠.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하여튼 고양이가 다치지 않게끔 전부 아래 위로 들어가면서 라운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부드럽죠. 선이 타워를 잡아줄 양쪽 지지대를 밑에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튼실하죠. 흔들림이 이제 없어졌죠. 여기다 이제 고양이 집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고양이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형을 뚫어줍니다. 지름 15cm의 원형을 드릴로 뚫고 아울러 직수로 또 한번 둥그렇게 따줘야 됩니다. 직수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곡선을 따주는데 아주 좋죠. 직수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 비싸지도 않고 4-5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자, 드릴을 뚫고 아주 정확하죠. 와, 직수기로 초집중해서 따다 보니까 거의 3분의 2는 땄죠. 이제 조금만 더 둥그렇게 따면 구멍이 뻥 뚫립니다. 초집중해서 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땄죠. 이제는 뻥 뚫릴 겁니다. 지름 15cm에 고양이 집에 드나드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좀 다듬어주면 되겠죠. U자형 출입문도 이렇게 직속으로 땄습니다. 이제 원형과 U자형 출입문이 생겼죠. 고양이 집을 고양이가 양쪽으로 들락날락 하면 됩니다. 구분이 되죠. 자, 이쪽은 U자형 문이고 이쪽은 원형 문을 통해서 고양이가 들어가겠죠. 이제 여기 고양이 집에 뚜껑만 씌워주면 됩니다. 1단, 2단, 3단 고양이 타워를 달아주면 되겠죠. 이제 캣타워 고양이 집이 완성됐습니다. U자형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원형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높이 위로 뛰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워를 3개, 1단, 2단, 3단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를 탁 좌우에 이렇게 고양이 집도 만들고 타워 1단도 만들고 타워 2단도 만들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3단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란이 커서 야, 이거 좀 초란보다 크네 했는데 보니까 쌍란이 나왔습니다. 쌍란 캣타워를 완성했습니다. 3단까지 만들었고 이제 고양이들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스크래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은 좀 미끄럽죠. 여기다 옛날 새끼를 감아주면 좋은데 요새 볏짚이 없습니다. 전부 소 사료용으로 쓰고 거의 뭐 눈에 볏짚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볏짚도 귀합니다. 요즘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온 야자 부산물로 꼰 새끼줄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8mm짜리인데 더 굵게 만들면 좋은데 8mm짜리로 일단 감아주겠습니다. 기둥을 타고 왔다 갔다 하겠죠. 야자 새끼줄로 이렇게 스크러치를 만들어 줍니다. 고양이가 이 줄을 타고 미끄러지지 않고 기둥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본드로 발라주고 그리고 타카로, 가구용 타카로 디귿자죠. 디귿자로 꽉 잡아줬습니다. 더 이상 새끼줄이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 다음에 쭉 감아 올라갑니다. 이야, 굵기가 8mm인데 불을 갔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 기둥의 길이가 1005mm입니다. 1m가 조금 넘죠. 이렇게 고양이가 스크러치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잡으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야자수로 짠 새끼줄로 이렇게 불들 감고 있습니다. 이제 3분의 2쯤 감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이야, 이것도 작업이고만요. 야자수로 꼰 새끼로 이렇게 기둥을 불들 감고 있습니다. 캣타워의 기둥인데 1m 5짜리를 야자수 새끼로 이렇게 감는데 50여 분 이상 걸렸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8mm 굵기에 야자수 새끼로 둘둘 감았습니다. 이제 캡타워에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스크러치를 고양이가 하면서 기둥을 타고 위칸으로 이동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스크러치입니다. 스크러치 기둥을 조립하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아주 멋지죠? 테이블 위에 이렇게 고양이 집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1단, 2단, 3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스크러치 기둥이 세워져 있죠. 처음 만들어 봤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원목 캐터라 해도 인터넷 보니까 원목값도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비싸게 받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하여튼 처음 시도해 봤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고양이가 1층, 2층, 3층을 올라뛰고 내리뛰고 기둥을 타고 스크러치 활동을 하고 피곤하면 원형 구멍이나 또는 거꾸로 세운 U자형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